포자가 하나 있네. 제발 사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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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솥 캐시 뜨면서 기분이 너무 좋다. 아, 솔룸만 먹으면 되겠는걸. 솔룸만 먹으면은 준영이가 다 해주겠는걸. 하지만 솔룸이 안 나온다면 그럼 뭐 이러고 사는 거지. 해냈다 김바골, 승리한 자다. 기왕 빈니싱걸 될 거면 승리한 빈니싱걸 되라 그랬어. 아이, 솔룸 미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아마존에 칼만 안 들었어도 어?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마골님은 안 해요? 이런 말 안 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가겠어. 당신이 가지 못한 곳 제가 가겠습니다. 솔룸 줘, 솔룸 줘, 솔룸 줘. 아이, 샤이룬이네. 어? 내 빌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잠시 스쳐가는 아이템으로는 되게 좋지 않을까? 데미지가 4배가 늘어났는데? 한 바퀴만 더 돌게요. 빌 먹은 기념. 본체 바뀌었음. 나 데미지 86밖에 안 나옴. 용병 데미지 412. 5배 차이나? 아, 준영스! 준영이 아니긴 해, 근데. 카심이긴 해. 우리 카심짱 지존 강해졌다고. 쑤시면 다 죽는다고, 지금. 뒤에서 뭐라라도 켜주고 싶다. 이게 팔라딘이었으면 지금 9레벨 파낙타시즘 켜줘가지고 준영이 막 미쳐날 뛰고 있을 텐데, 그죠? 펜타킬 하고 있었을 텐데. 아니, 빌 꼈는데 존나 센데 파르티잔 통찰력은 진짜 거의 뭐 나이트메어 액트 1의 재앙 아닌가? 악마 다 뒤졌다 크크로핑뿡급인데. 나 근데 이거 스틸 드라이버 나오면 잠깐 맛만 좀 볼게요. 나이트메어 안다리엘이 스틸 드라이버는 주거든요? 저게 마을 휘둘러 봤는데 존나 맛있던데 때리는 게. 준영스 지금 미쳤어 존나쌤. 체감 난이도 2배 하락함 지금. 원래 한 20배 정도 힘들었는데 10배 힘든 걸로 바뀜. 근데 좀 튼튼하지가 못하다 준영이가. 어? 샤크 스킨 글러브 레어? 빠밤 빠밤. 아, 개구려 씨. 마이트가 무섭다고요? 카시미가 함께 한다면, 우리 환인 비를 차고 있는 카시미가 함께 한다면 마이트 따위. 제발 솔룬, 제발 솔룬. 철수해. 나도 39레벨이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너 오늘은 솔룬을 먹고 통찰력을 만들자 가 1차 방송 목표겠네요. 그리고 에스페돈이랑 그 다음에 코룬. 현실적으로는 에스페돈 3소켓의 왕의 자비를 만드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베스트인 것 같거든요. 코룬을 기다리기에는 기약이 아예 없어. 제 방송 보고 양성공 아마존 키우신다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 선 안 좋아. 어? 뭐야 룸룬? 아니 왠지 그냥 지나가다가 잡고 싶더라니! 어? 방송 키자마자 룸룬이? 아니 룸 두 개만 먹으면 코룬 하나가? 초스피드 투지 갑옷 가나? 남의 이성과 동시에 투지 갑옷으로 가나요? 사실 근데 무기가 더 급한 것 같긴 한데. 아, 클레이모어가 공속이 보통 공격 속도여가지고. 아마존이 양손검을 쓰면은 공속에 대한 페널티가 있더라고요. 아닌 무기가 있긴 한데 고딕소드랑 투핸드소드 베이스만 공속 보너스가 있고 나머지는 다 공속이 페널티예요. 사실 그니까 칼을 들면 안 되는 직업군이라고 봐도 되죠. 뭔 근토야 근토는. 어? 떴다. 와 드디어 씨, 겁나 힘드네 구하기. 아 씨, 엠룬이 하나밖에 없어? 삼솥 딱 뜨면서 이제 쇼핑해야죠. 투지 삼소켓, 샤이코 엘드, 왕의 자비, 엠랄 줄. 아 엠룬이 없네요. 예, 엠랄 줄. 엠룬이 없어서 못 만드네. 딱 삼솥 봐봐. 삼소켓 어? 이지 하잖아. 뭐 배꼽을 무슨 탁 에스페도 삼소켓 띄워주면서 그냥 오늘 할당량 채워버렸죠? 퇴근할까 이제? 방송 그만할까? 어, 아이 뭐 오늘치 끝났는데 파밍? 어제 파르티잔 삼소켓, 오늘 에스페돈 삼소켓. 야, 다 했다, 다 했어.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오케이, 엠룬.
와, 엠룬 나왔어, 엠룬 나왔어. 드디어, 마침내 무기를 벗을 수 있다. 엠날 줄. 엠날 줄. 와, 씨, 앞자리. 이거 뭐야. 86인데 앞에 1이 하나 더 붙었는데? 186 됐는데? 미쳤다, 미쳤어. 사기템이다, 사기템. 이거 공속 올랐죠. 사실 오른 공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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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빨라! 오! 체감이 되는걸? 체감이 되는걸. 개쩌는데? 이게 성장체감? 이게 양손검 아마존식 성장체감? 안다를 잡을 이유가 없더라. 남의 안다가 맛이 없어요. 타워에서 썩을거야. 이 베이스에다가 헬론작 해가지고 투지 만들었어야지. 룬은 두 개만 먹으면 일단 1투지 나오거든요, 1투지. 생각보다 강하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수의 몬스터가 결빙을 들고 오면은 답이 없네. 어, 포론 좋아요, 포론. 이게 왜 레지가 깨졌냐면 방패를 못 찹니다. 쌍투척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본 캐릭터의 미래가 사실 이 캐릭터의 미래랑 다를 바가 없죠. 예, 투척 봐봐도 뭐다? 방패를 못 찬다. 양성우 아마도 뭐다? 방패를 못 찬다. 그럼 투지 갑옷에 투지 무기를 끼고 엔젤링 목걸이와 반지를 찾고 있는 이거는 똑같은 미래다. 사실상 평행선에 있다. 해를 가면 레지 꼬라지가 저 꼬라지 날 게 뻔하다. 뭐가 도대체 다른 것인가. 근데 디아2 하드코어 플레이할 때 방패 못 차면 그냥 다 저래요. 파라마도 그렇고 누뚜루도 그렇고 진짜 레지 밸런스 되게 좋은 장비들 챙기는 거 아니면 이라타스 풀셋 이런 거 막 먹는 거 아니면은 다 저럽니다. 좀 킹쩔 수가 없긴 해. 팔라딘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편하죠, 레지 맞추기가. 팔라딘하다 다른 캐릭 하면은 숨이 턱턱 막히지. 방패 하나로 레지를 이만큼 땡길 수가 있는데 다른 직업은 뭐하냐 이 말 절로 나오거든. 팔라딘은 못하는 게 뭐죠? 뭐 있나? 없지 않나? 양손 무기 팔라여도 오라가 있어서. 물론 방패를 차지 않는 팔라딘은 팔라딘 취급을 못 받아요. 팔라딘에서 팔 정도를 막고 있지 않나. 라딘이란 단어를 쓸 수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우 아마조보다는 좋겠죠, 당연히. 오라가 있잖아요, 오라. 오라가 있다는 건 뭐야. 내가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준영이가 그냥 다 찔러서 죽여줄 수 있는 응원형 딜러가 될 수 있는 건데 파이팅형 딜러라고 하죠.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우리 준영이 잘한다 파이팅! 하면서 이제 뭐 이게 준영이가 다 해결해주는 그런 게 가능한데 우리 아마존님께서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거는 파이팅형 딜러라기보다는 똥코션형 딜러 아닐까요?